선을 그어서 이쪽에서 총을 쏜 다음에 너희 이쪽까지 오면은 매복에 당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숙제를 안겨주는 거죠, 서로에게. 네, 그럼 리시트는 아니 왜 빌린 숙제를 내가 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요. 예. 자, 언더 로키 지나갔는데요. 아, 근데 이거 해우소에 해우소 쪽에 이미 네. 있거든요. 있었어요. 아, 마스터즈에서 숨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어? 오, 또 설마? 저 설마 수류탄! 이거 그대로 밀어붙이나요? 수류탄! 이게 웬걸 수류탄 상황과 또 났습니다. 도안의 수류 기절. 말을 하고 싶은데. 네. 한마디 했겠죠? 쏘리. 네. 이 상황은 솔직히 예상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웰컴 투 넥스트 게임이죠. 네. 와. 담원기아 입장에서 진짜 천만다행이고요. 네. 네.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요? 잭슨은 저쪽을 보고 있고. 근데 저쪽에 입구가 또 정직하게 나 있어서 공략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숙제 옵니다. 리젝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이용해서 다나와가 EJ 성공하고 그리고 EM택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네. 자, 강렬하게 가는데요, 리젝트. 리젝트는 이제는 더 이상 우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승부 봐야 돼요. 시간이 더 이상 주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헤븐이 완벽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자, 충분히 한번 바뀌어요? 노려볼 수 있죠? 오, 네. 그래도 옆쪽에서 헤븐! 헤븐! 자, Q 무빙으로 잘 피했고요.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네, 리젝트 본인. 아? 자, 누워. 아, 진짜. 야. 이러면 다나와 입장에서는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한 명 기절? 네, 그래서 다나와가 수류탄으로 안 보이지만 대충 위치 보고 네. 연마탄 관리 위치로 수류탄. 와, 이거 그런데 혹시 페이크인가요? 해븐도. 아! 아! 그럼 사이드 하나 똑같은 게 하나 더 남았어. 이래서 리젝트를 계속 밀어 넣은 거거든요. 예. 진짜 다른 팀들 이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EJ를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게임이 굴러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예.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자, 차기장은 조금 더 남서쪽으로 네. 향했습니다. 도너츠 USG와 주피터의 싸움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들어오는 거 쳐내면서 정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쪽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쪽에서 나오는 인원들을 담원기아가 체크를 해서 네. 톡톡톡 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나와 이스포츠가 얼마나 완벽하게 완벽의 완자를 만들었어요. 예? 이것도? 네. 이것도? 이쪽만 잘 쳐내면 넥스? 이게 아니, 원래 보이지 않는 곳인데? 네, 그냥 예. 트리에서 때리는 거죠. 퍼펙트합니다, 진짜! 네. 아니 살루트 넥스 혼자 칠 예, 두 명이서 7킬! GX 입장에서는요, 약간 귀신의 집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여기 숨어 있었는데 귀신이 네. 자꾸 날 찾아와. 이런 느낌에서 너무 빨리 정리가 되는 바람에 EM택 스톰엑스가 뭔가 역전의 빌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화염병을 쪽 창문 쪽에 던지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담원기아가 오케이, 네. 던지러 왔네. 앞쪽에 연막탄 뿌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정리가 가능한 구도예요. 저 해우소 안은 이제부터 사실상 그냥 쥐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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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막탄을 도너츠도 뿌리고 수류탄을 넣고 싶은데요. 과감하게 넣을 수 있나요? 수류탄 넣을 수 있나요? 도너츠? 어디 가죠? 내렸어요. 아웃서클이네요. 그러면 렉스가 이제부터 기다리겠죠. 조금 전에 GX를 정리했던 그 구도 그대로 나올 겁니다. 외곽을 우회해서 들어온다? 다나와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테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해우설을 공략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기절로가 뜨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살루트. 와. 이건 빼꼼 잠깐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기절한 거 보고 수류탄 던지러 가죠. 그런데 이거 맞는 판단이긴 한데요. 네. 여막다리가 약간 중간중간에 비어 있긴 한데요. 네. 이거 수류탄 실수하네. 수류탄 온다면서. 돌아왔어요. 본인들에게 구멍 뚫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차 범퍼에 맞고 지금 튀었습니다! 네. 이건 오히려 EM택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예. 담원기아 지금 정비함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한 명 손실 다 나와! 다시 한번 상대방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나요, 도로츠! 예. 자, 그런데 잘 방비하기 위해서 라인을 당겨놨어요. 네. 살루트! 살루트 또 한번 보여주나요? 자기장 좀 더 좁혀졌고 살루트! 자, 그리고 살루트! 살루트! 규현과 윤종이라면 오늘도 폼이 좋았던 두 명의 선수긴 하거든요. 네! 도너츠 정리! 중간중간 지금 성광탄 섞어가면서 때려주는 거 보세요. 전투 테크닉! 다나와 훌륭합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완벽한 교전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4 구도나 4대3 구도에서 다나와가 또 진영을 갖추고 싸우는 이 싸움을 보면 그냥 탄성을 진짜 자아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살리면서 4명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4대1 어떤 구도에서 네. 그 1의 구도가 예. 외곽 쪽에 회전하는 걸 다 막아내고 있어요. 렉스 선수도 그렇고 살루트 선수도 그렇고 지금 적절히 백업 라인을 유지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는 폼이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담원기아와 EM텍스톰의 합작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다나와 스포츠의 치킨 가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무전기가 없지만 무전 때려야 됩니다. 네, 듣고 있나 윤종? 네. 텔레파시? 네. 그래 준비됐다 담원기아 예. 가자! 이런 느낌에서 양쪽 날개를 한 번에 제거하지 않는 이상 네. 그냥 찍어 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담원기아 얘기하고 있죠. 아 우리 못 가. 포위나겠어. 우리 못 가. 너가 먼저 쏘는 게 어떨까? 네. 네. 먼저 나가. 그렇죠. 네. 윤종 화이팅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응원할 테니까 뭐라도 해봐. 윤종 그로자. 오늘 밀리터리 베이스 안쪽에서 이 그로자로 3명 기절 아니었나요? 그렇죠. 순식간에 만들어냈었는데 네.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담원기아도 분명 기절로그 보고 바로 튀쳐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치킨 가져갈지 모르는 구도가 완성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아 서로에게 너의 이름은 계속 묻고 있죠. 3원 네. 그리고 EM텍 우린 연결되어야 돼.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야, 아 근데 너무 네. 너무 지금 포위망 자체가 담원기아가 나올 수 있는 그 구멍 자체를 다 보고 있어서 네. 이건 윤종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담원기아 스스로가 이 벽을 뚫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구역입니다. 자 연막탄의 개수에 따라서 네. 담원기아가 점자기장 근처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장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야! 불탄! 으아! 아! 아! 차량 터졌어요! 차량 터졌어요! 완벽한 각이에요! 폭발! 자, 이 불을 이용해서 이게 연막하는 것처럼 예, 숨어야 돼요. 네, 잘 숨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보여요. 자, 윤종도 이 기절 로그를 보면서 살루트 쪽에 기절만 띄울 수 있는 수류탄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사르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그렇죠. 언더가 연막탄이 많이 있다면 오. 펼치면서 시간은 끌 수 있을 텐데 네. 연막탄 몇 개 있나요?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노출이 됐어요. 이러면 윤종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종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 외로웠음, 이 외로웠음. 담원기야 어디 갔니 얘들아? 나는 여기서! 떠났어! 아~ 다나와 e스포츠! 11킬 1299피해량을 만들어내면서 다나와 e스포츠가 치킨을 뜯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위클리 파이널 단계에서도 우승을 했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의 싸움에서 완벽한 그 각들을 끝까지 활용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딱 지금 싸움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